1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미분방 정식을 이제 풀이하는 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12장에서 공부하는 미분방 정식이 이런 꼴이에요. 자, 앞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르장드르 이제 다 이런 꼴이었죠. 자, 이런 미분방 정식을 이제 수식하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내가 구해야 되는 함수가 y죠. y인데 이 미분방 정식에는 전부 y의 제곱이니 뭐 세제곱이니 그것의 역수니 뭐 이런 것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그런 미분방 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니어다. 1차항만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도함수가 2차 도함수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컨드 오더라고 부르고, 1차 미분까지 있을 때 이제 퍼스트 오더 미분방 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 이제 선형이고 세컨드 오더 미분방 정식에는 이제 해가 반드시 두 개가 독립적인 해가 두 개가 존재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빠뜨렸네요. 자, y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우변이 0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고 불러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제 미분방 정식의 미분방 정식은 그 해가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해요. 독립적인 해. 그래서 뭐 솔루션 1번, 솔루션 2번. 르장드르의 경우에도 솔루션이 두 개가 존재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폴리노미알 파트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반 해는 이제 항상 이렇게 해가 두 개가 존재한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 해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비니우스 메소드라고 불러요. 프로비니우스는 수학자 이름이고요. 자, 이 프로비니우스의 주장은 뭐냐면, 이 해는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 y는 자, 우리가 앞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아를 구할 때 이미 한번 취했던 건데, x의 n승 앞에 개수를 곱해서 걔네들을 다 더한 이런 꼴로 찾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르장드르를 구할 때 했던 방식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그랬던 거고, 여기에 어떤 이런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이런 일반화된 인피니트 시리즈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프로비니우스 메소드예요. 자, 앞서 구했던 르장드르의 경우에는 S가 0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S는 경우에 따라서 S가 정수가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N과 흡수해서 그냥 새로운 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S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가 이제 분수가 될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 개수도 구해야 되고, 이 S 값도 구해야 우리가 미분방 정식을 풀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건 항상 되는 것인가?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거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내용, 이것이 언제 성립한가에 대해서는 21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1절은 따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 21절에 이제 이 푹스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푹스의 조건이란 건 뭐냐면, 자, 이제 미분방 정식이 있는데 그 미분방 정식에서
자, 여기 있죠. 미분 방정식을 1개 미분 앞에 개수 함수인 fx에다 x를 곱한 것과 그리고 그냥 미분이 안 된 거에 그 개수 함수에다가 x제곱을 곱한 것이 이것이 알기 쉽게 그냥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그걸 이제 푹스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테일러 전개를 만족하면 그러면 이 자, 이것이 이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미분 방정식의 모양을 딱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프로비니우스 방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가, 해를 구할 수 없는가. 여기서 적어도 한 계란, 이건 이제 답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다 구할 수 있고, 르장들의 경우 우리가 둘 다 구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를 한 개만 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개, 해 한 개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수리물리 1에 미분 방정식의 이론을 배울 때 해를 내가 한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학적인 이론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푹스 조건이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프로비니우스 방식으로 답을 구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비니우스 메소드가 성립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예를 차근차근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뭐 어떤 물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한번 이제 연산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봅시다. 책에 나오는 예이고요. 자, 실수 없이 계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종이를 놓고 저랑 이제 스피드 대결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일단 이거 푹스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얘는 fx가 뭐냐면, 자, 2개 미분 앞에 개수로 1로 만들었을 때 그 이제 f죠. 그럼 얘는 x분의 4고, 그 다음에 gx는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2예요. 그래서 f에다가 x를 곱하면 그냥 4고, g에다가 x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2니까 걔네들은 이미 테일러 전개가 다 돼버린 애네요.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은 내가 시리즈 솔루션을 택할 수 있어. 따라서 내가 이런 가정을 하면 적어도 한 개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제 대입하려면 미분을 한번 해놓고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미분은 n 더하기 s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솔루션을 할 때 항상 a0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A0는 0이고 A1서부터 시리즈가 나간다. 그러면 S값을 1만큼 바꾸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A0는 항상 0이 아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항을 내가 A0로 부르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summation x번 미분하고 x를 곱했으니까 그냥 도로 xn 더하기 2가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금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두 배의 an x n 더하기 s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anxn 더하기 s 더하기 2. 자, 이걸 다 더한 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하시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제 르장들 할 때랑 똑같아요. 이제 제일 차수가 낮은 게 무엇인가? 이제 그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차수가 제일 낮은 거는 x의 s 차수죠. s의 그러면 요 여기에서는 전부 여기랑 여기랑 이제 따로 놀고 있는데 앞에 선에서는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n에다 0 대입하면 a0 그다음에 s 빼기 1 그다음에 더하기 4s 더하기 2. 뒤에는 x의 s 차수가 없어요. 이게 0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0이 아닌 개수를 a0라고 부르겠으니까 a0는 0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죠. 따라서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는 0. 그러면 이제 s 이것으로부터 s는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구나. 이걸 얻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제 x의 s 더하기 1차 항이 되죠. 자, 얘는 저 위에 식에다가 이제 요 파트에서는 n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n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1 더하기 a1에 1 더하기 s 그 다음에 4s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2 그리고 저 뒤에 파트에서는 s 더하기 1승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S의 값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0이 되려면 A1이 0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S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입해 보시면 이 괄호 파트는 0이 안 되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에 대해서 S 더하기 N차 항을 이제 고려해 봅시다. 더하기 2.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파트에서는 이게 나오고 자, n자리에다 n 더하기 2를 대입하면 다 되겠죠. 그래서 n 더하기 2 더하기 s n 더하기 1 더하기 s 그 다음에 4배의 n 더하기 2 더하기 s 더하기 2 더하기 an은 0. 자, 이제 이걸 이제 풀 텐데 저 s가 두 개 값을 다 고려하지 않고 s에다 이제 마이너스 1 s가 마이너스 1인 경우만 뭐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n 더하기 2 이제 그 s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그러면 n 더하기 1 n이 되고요. 여기는 4배의 n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an. 자, 이 파트는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6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n.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야 되겠네요. an 더하기 2는 마이너스 n 더하기 2, n 더하기 3, a, n.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일반 점화식이니까 이제 점화식 모양을 좀 바꿀게요. 얘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써봅시다. 자, a0는 아무 수나 되고 A1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A2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A2는 제를 쓰면 그 N에다 2니까 2 곱하기 3 A0고요. 그 다음에 A4는 A3은 0이죠. 1이 0 있으니까 1, 3, 5, 7, 9 다 홀수는 다 0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2, 3, A, 0. 아, 이건 금방 이제 눈치챌 수 있겠네요. 얘는 뭐가 돼요? 5 팩토리얼 A, 0고 여기는 마이너스 3 팩토리얼 A, 0네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이제 일반항은 A, 자, 짝수만 살아있으니까 짝수는 2N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의 n승의 2n 더하기 1 팩토리얼 a0다. 따라서 솔루션 중에 하나는 s가 마이너스 1인 솔루션은 n이 0서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a 마이너스 1의 n의 2n 더하기 1 팩토리얼 a0는 바깥으로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되냐면 x의 2n승 더하기 1인데 더하기 1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뭐가 느낌이 딱 오네요. 뭐 우리가 좀 뭔가 아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중에서 더하기 1 빼기 2로 해주고 x제곱을 다 바깥으로 뽑아내면요. 그럼 이제 여기 x제곱분의 1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바로 사인 함수의 테일러 전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s가 1인 솔루션은 이제 x제곱분의 사인 x가 되고 자 s가 마이너스 2도 그냥 한번 해봅시다. s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또 점화식이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S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AN 더하기 2가 여기가 자 N 빼기 1 더하기 4배 N 더하기 2 더하기 AN은 0. 그쵸? 이제 요거는 AN 더하기 2는 마이너스 AN 나누기 저기 보면 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잖아요. 그래서 얘는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점화식을 다시 이제 바꿨으면 AN 골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보면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죠.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해서 이것도 이제 일반 애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A1은 항상 0이니까 홀수는 다 0이고요. 짝수 뭐 한두 개 해볼까요? 자, 아니면 여기서는 직접 해도 돼요. 자 여기는 빼기 n 빼기 1 여기에 또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n 빼기 1, n 빼기 2, 그래서 a, n 빼기 4. 이렇게 뚜루루루 해서, 뚜루루루 해서 어디까지? 내가 a0까지 쓰고 싶어요. a0까지. a0까지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2분의 n승 n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s가 마이너스 2인 솔루션은 뭐가 되냐면 역시 이제 n은 짝수만 가능하고요. 짝수만 가고 그러니까 a n 자리에다 a 2n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승 2n 팩토리얼 a0는 바깥으로 쓸 거고요. 여기에 x에 2n 더하기 2, 아, 2n 더하기 s인데 s가 마이너스 2였죠. 아, 그럼 또 역시 마이너스 2승 바깥으로 뽑아내고 보면 얘는 바로 코사인 함수의 테일러 전개네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니은 방정식에는 x제곱분의 sin x 그리고 x제곱분의 코사인 x라는 그런 이제 일반해 두 개의 해를 전부 다 프로비니우스 방정식으로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이 메소드를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한 이유는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다음 장에 우리가 이제 베셀 함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베셀 함수를 배울 텐데 이제 베셀 함수가 다름 아닌 이제 s 값이 0이 아닌 이제 그런 미분 방정식의 해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춰서 르장드르가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 이제 베셀 함수는 이제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 이전 먼저 이제 수학 이론을 이제 소개한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베셀 함수를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그냥 눈과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노트를 옆에 펴고 필기나 아니면 실제 계산을 다 따 해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교과서의 연습문제들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연습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흥미있는 그런 함수가 나오면 울프람 알파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친숙한 컴퓨터 방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고 독자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